우리가 지난주에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했었죠. 예, 1550명 정도, 예, 표시가 되지 않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1600명 정도, 예, 참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대회가 되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협조하시고 순종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통해서 참 대단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리가 한 일일까요? 우리 합창을 할 때 300명이 합창을 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올라갔더니 완전히 관중들이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빨간 색깔에, 예, 빨간 군사 300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그야말로 그 모든 모습이, 예, 장관이었습니다. 예. 거기 오신 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하신 분이 작년보다 더 수준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발전했다고. 그리고 자세도 더 이렇게 당당하고 더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옷을 중국에서 공수해 주신 분들이 너무 궁금했대요. 어떻게 이 옷을 다 입을 수가 있을까? 숫자가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노래를 할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야, 너무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저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을까? 예, 외워서 한 목소리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한 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칭찬받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연습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다윗 우리 본문을 읽었죠? 아까 그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릴 때, 어린 소년일 때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고요. 이 이스라엘 옆에 거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좀 강성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예, 치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는, 예, 전쟁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예, 병사가, 장군이, 군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1대1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근데 이 사람은 골리앗이란 사람인데 키가 그 성경에 보면은 6규빗과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이렇게 팔꿈치 요 길이만 한 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45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규빗이면 몇 cm가 되겠어요? 270cm. 그리고 한 뼘이니까 이 사람이 키가 얼마예요? 3m가 조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창이 7kg가 되고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57kg래요. 그러니까 보통 거인이 아니죠, 그죠? 뭐 그 창을, 7kg짜리 창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 몸무게 하나 정도 되는 그 갑옷을 그냥 입고 거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3m가 안 되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한 사람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내가 이기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내가 지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1대1로 겨루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40일을 기다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군인이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랑 싸울 자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죠. 이제 얼마나 모두가 막 겁을 내고 진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이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싸움터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아무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조그만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보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계속 재촉을 하니까 이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그냥 화살 연습하러 나가는 자리가 아니죠. 이기면 살고 지면 죽어요. 생사가 걸려있는 이런 자리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그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와 전략에 있지 않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너가 왜 감히 우리 이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목을 칠 것이고 너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땅에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의 승패는 자, 이길 확률이 전쟁의 승패가 전체 100이라면은 이 100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가 있다고요? 100이면 100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9절,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칼을 가지지 않고도 자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 물매돌을 가지고 쳐서 자, 이 골리앗은 갑옷을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마. 그 이마에 돌을 쳐서 맞았어요. 자, 이거 맞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 조금 실직 맞고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탕 쳤는데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즉사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강하게 한 방에 이 이마에 맞출 수 있게 한 분 하나님이시고 자,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거나 뭐 이런 진찰을 받으러 가면은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의사 선생님 뭐 실력이 있으면 잘 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의료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가수가 의사가 잘못해서 그 유명한 의사가 했는데 돌아가셨죠. 그죠?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엮어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아이가 이제 왼쪽 팔이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한쪽 팔에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엄마는 기부스 안 한 그 팔이 이제 성한 팔이라 생각을 하고 그 손을 이렇게 아, 너 집에 가자 하고 딱 잡아 끌었는데 애가 막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엄살을 그렇게 하냐고 자꾸 또 만지고 가자고 했더니 애가 막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의사가 잘못했어요. 성한 팔을 했어요. 기부스를.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수술을 잘했는데 자꾸 피가 나고 배가 아파. 그래서 봤더니, 다시 봤더니 그배 안에 아기는 꺼내고 가위하고 거제는 그냥 넣어가지고 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온전하게 마무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선교대회,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이 행사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 앞두고, 이 대회를 앞두고, 아, 목사님, 전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에 저녁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작년에 잠자리가 그게 뭡니까? 작년에 하나도 놀지 못해가지고 새신자들이 너무 화를 내고 돌아갔는데, 다시는 그 말을 내 입에 꺼낼 수가 없대요. 뭐, 우리 가자, 아유, 말도 하지 마라고 말을 못 꺼내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 올해는 전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작년의 그 기억은 잊어버릴 것이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올해 얼마나 왔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전도하셨고 또 그동안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숨어 있는 양, 잃어버린 양들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오자 가자 해도 그 마음 누가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 백이, 어떤 일의 완성이 백이라면은 그 백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백을 하십니다. 백에 백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 대회를 앞두고 좀 살짝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더운데 사람들이 오실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불편해도,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주시면 못 들을 것이고, 눈을 막아주시면 못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여기 이제 버스를 32대, 33대를 오시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날까지, 전주까지, 일주일 전에 확정, 가신다고 확정하신 분들이 1,400명이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올수 있을지 모를지 모른다.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분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상 인원이 1,9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900명이면은 버스를 몇 대를 대야 됩니까? 그리고 자, 세종대로 바로 오실 분들은 얼마나 되는가 집계를 했더니 200명이 세종대로 온대요. 그러면은 적어도 일로 오신 분들은 1,200명이에요. 1,200명이 가리봉 오그리에서 버스를 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적어내셨어요. 그러면은 버스가 적어도 한뭐 45인승씩 하면은 33대, 4대가 돼야 되는 거죠. 3대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믿고, 제가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차를, 버스를 여기 33대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팀이 몇 대를 타고 이렇게 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버스가 비었어요. 아주 많이 비었어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마음이 이제,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어요. 평안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나, 어쩌나.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개인차를 타고 세종대로 갔습니다. 이제 그 가는 과정에 제가 이제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저쪽으로는 강변북로가 있고, 여기는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그 강변북로에, 올림픽대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요. 그리고 거기 걸어가시는 분들은 앉으려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더운 날이야. 정말 이렇게 더운 날 사람들이 못 오겠구나. 아마 안 오는구나. 얼핏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이제 약간 어쩌지? 행사는 벌렸는데 어쩌지?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있는 그 이제 차 안에 공간이 이 세상하고는 좀 분리되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 같은 것이 시간이 멈는 것 같고 모든 공간이 정지하는 것 같은 시간이 정지하고 모든 움직임이 정지하고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전엔 호수에 물결이 좀 잔잔하잖아요. 그런 물결처럼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바람이 살랑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간씩 떨리기도 하면서 어쩌지 뭐인지 이런 염려가 약간씩 살살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이 마음이 그냥 막 이 심령이 이 모든 것들이 정지 온 세계가 정지한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공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평강을 한치 요동함이 없어 한치 흔들림도 없는 그런 온전한 평강함, 안식, 확신 이걸 하나님께서 탁 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네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종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접수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더운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버스 타고 가겠다고 다 그렇게 버스 탄다고 체크해놓고 전철 타고 바로 오셨어요. 글로. 그래서 우리 접수팀들은 200명 거기서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 700명 넘고 거기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참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더웠는데 그날 정말 여기 오그리에서 어떤 분들은 누구 기다린다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양산도 안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그런 날 기다린다고 전화하시고 뭐 이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마음을 주셨구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뜨거운 땡볕에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폭염경보까지 내려가지고 맨날 문자로는 비비비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슨 전쟁 났는가 봤더니 예, 폭염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 날에 그 더운 날 어떻게 그곳에 바닷가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예, 그렇게 더운데 모여있는데 우리 성도들 나가기만 해도 우리 모든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빨간 옷 입고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행사 장소가 불편해도 부족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들의 완성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그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갑옷도 안 입고 예,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백에 백을 한다면, 자, 백이 전체라면은 하나님이 백을 하면 우리 사람은 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 사람도 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백과 백을 더하면 얼마? 200이죠? 그러면은 차라리 사람이 50을 하고 하나님이 50을 한다고 하지, 왜? 그러면은 150 더하기 50은 100인데 서로 절반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도 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예, 법칙,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도 연습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전화 안 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올 사람 오겠지 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면 다 온다며. 그러면서 우리 아무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올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막 전화하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이면 우리가 하는 순종도 100이에요. 그래서 100과 100이 있어야 온전한 아름다운 훌륭한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칼을 들지 않고 칼을 쓸 줄 몰라. 다윗은 창 같은 거 몰라요. 단지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물맷돌. 자, 이것만 가지고 갑옷을 입지 않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믿음인데, 이 절대적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길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믿음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훈련이 되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죠. 자, 목동은 뭘 지켜야 됩니까? 양을 지켜야 되죠. 자, 양떼들을 그렇게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들러 나가면, 자, 누가 호시탐탐 노립니까? 양들이 좋아하는 사자나 곰이나 아주 그런 늑대나 그런 이제 짐승이 있죠? 그런 짐승들이 양떼들을 침략한다고요. 덮친다고요. 이때 이 다윗은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양떼를 수염을 잡고 빼냈다고 하잖아요. 그 손으로 쳐서 사자나 곰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물맷돌로 덤비는 이 짐승들을 물리쳤대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된 훈련의 생활의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부딪히고 애쓰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연습을 안 했다면, 합창을 연습을 안 했다면 저런 은혜가 있을까요? 저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절목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땀 흘리고 이게 의복을 갖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전화하고 뭐하고 부탁하고 공수하고 그런 노력이 없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저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 안에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신가? 100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100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과 100이 있어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리아춤 보세요. 너무 아름다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보신 분들이, 우리 여기 누가 전문가가 와서 가르쳐 줬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다 이렇게 제불로 각자가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수평이 대단하다. 와, 한중사랑계 정말 다르게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이삭춤도 보니까 그 참 그냥 보통 춤을 추면 그냥 이제 몸짓만 하는데, 그 하는 몸짓에서
우리 그 농부의 수고함과 그 곡식을 거뒀을 때의 그 기쁨이 보였죠. 그게 대단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보이는 게 참 대단한데 그런 게 보였었고, 중국 전통춤, 양걸춤 보니까 저는 거기가 뭐 아주 뭐 하얼빈 광장인가 했어요. 아주 막 중국 본토를 옮겨놓은 듯한 예, 그런 율동과 대단함이었습니다. 예, 소수민족 패션쇼 대단했죠? 이야, 정말 그 기획 연출, 그죠? 다 모델이 그냥 폼 딱 잡고 그냥 나는 대표야 이러면서 코를 약간 이렇게 약간 모델들처럼 그렇게 완전 모델처럼 걸어갔는데, 또 이렇게 때때로 그 소수민족 솜들이 나와가지고 엮어지면서 맨 끝에는 또 십자가로 우리의 소수, 우리 모든 민족이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이 선교대의 목적과 목적을 우리가 너무 잘 표현한 그런 훌륭한 쇼였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 그 율동을 보고, 야,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이렇게 젊고 살아있구나. 또 율동이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그냥 한번 착 쓰러질 때도 멋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참 멋있었고, 예, 사랑의 단체 문은 우리가 끝에 항상 좀 마무리가 어수선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절도 있게, 그러면서 여태까지 참여했던 우리 한중사랑교회 모든 사람들의 이 규모를 보여주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겹쳐서 하나? 뭐 그랬지만 다 나왔잖아요. 그죠? 한 210명 정도 이번에 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대단한 한중사랑교회 규모를 보여주었고, 이번에 또 더 특이한 것은 악단들이 또 아주 데뷔를 했어요. 그죠? 참 잘하셨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의 일은 피나는, 그리고 애쓰는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없이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모두가 군소리 없이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지도자들에게 지도력을 주셨고, 예,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0이면 사람의 순종함도 100이 되어야지 이렇게 온전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큰 대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촬영팀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촬영하고, 우리 권영 집사님 지금도 계속 촬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나오시면서 이 촬영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편집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애써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배식팀이에요. 우리 막 맛있게 먹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은 배식팀은 그때부터 막 다 뒷정리하고 물건 나르고 힘쓰고 보이지 않고 애쓴 정말 섬김의 수고를 다하는 배식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차량팀이 없이는 우리가 또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모셔갔다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차량팀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접수팀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0명 접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700명을 접수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환영팀. 환영팀 또 식사 시간에 딱 노란 옷 입고 그렇게 맨날 줄 서가지고 때를 따라 아주 필요한 곳에 잘 안내를 해주셨고, 안내팀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내팀들은 굉장히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야,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너무 훈련되고 너무 성숙한 성도라고 이렇게 오고 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전체를 이거를 하시는 분이 그 본부, 주최 측 본부에 있는 간사님이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사실 제가 조금 피곤하려고 그랬는데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헌신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대요. 밥 먹으러 가라 해도 김밥이면 된다 그러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맡은 일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저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게으르면 안 되지 해서 배워서 나도 너무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만 벌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가장 본능적인 것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100% 순종하고 100% 헌신할 때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대화 같은 훌륭한 작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100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드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